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good morning.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6일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시장 약간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0.10% 하락, 나스닥 0.37% 상승, 반도체 지수 0.43% 하락, 독일 비롯한 유로존은 양호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0.82% 상승입니다. 자, 특이한 뉴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대선 3차 방송 토론회 있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FDA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받았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상황 보면요, 20일 인근에서 다우존스 반등 시도 나왔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일 60일이 인접한 조정을 적당하니 받은 상황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로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종목들 한번 잠깐 가볍게 챙겨 보자면요, 페이스북이 2.47% 상승. 자, 인텔이 이거 뭐 때문인지 지금 그죠? 10%대 하락입니다. 자, AMD가 3%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8% 하락. 그리고 엑슨모빌 정유주가 제법 빠졌죠. 기름값이 좀 내렸습니다. 2.17% 하락. 그리고 나머지 뭐 내수 섹터는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조금 하락 출발했는데요. 다우존스 선물 0.30%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28% 하락 중입니다. 자,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하락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코스피 동시효과 0.1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그리고 위안화 초강세 계속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1132원까지 지금 환율 급격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코스피에 매수를 좀 해두르는 계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에는 기관이 제법 강하게 최근에 매수해주고 있고, 연기금도 다시 매수에 가담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그에 비해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곡 구간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저점 부위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압박 여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은 투자에 주의를 좀 기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또 이슈라면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상 여러 가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테고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속세가 상속 재산이 18조 정도 된다 합니다. 상속세가 10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여부가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주도 현대차가 고점 찍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당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와 반면에 내수주들이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리고 중국 시진핑
추석의 방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소비, 화장품 쪽들이 조금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라 하자면 철강주가 되겠습니다. 철강주, 포스코, 기관이 상당히 강한 매수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좀 조정받는다면, 20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 좀 많이 오른 폭이 있으니까요. 조정 받으면 매수 한번 시작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상당히 최근에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융 그리고 증권주들도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그와 반면에 5G와 같이 기존에 우리나라 증시의 대표성을 띠고 있던 그런 종목 5G 섹터가 상당히 투자 지연 소식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관련도 고점 부위에서 이제 좀 조정권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요. 시젠도 30만 원 잘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추세가 무너질 듯말 듯한 상황. 자, 2차 전지도 LG화학도 조금 시원찮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보면 2차 전지도 강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도 보면요. 상당히 큰 폭의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브리핑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좀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고 시장이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롯데하이마트와 같이 이제 돌아서려는 종목, 필라홀딩스와 같은 종목, 신세계, 포스코, 화장품에서는 클래시스, 이 정도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하이닉스 동시효과는 좀 시원찮더니 대본에 플러스 전환이네요. 전일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정도는 중장기 가져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인버스는 시장 변동성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에 15% 정도 들어 갑니다. 그대로. 자, 미국의 선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 0.28%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보합 출발입니다. 일단 양호. 자, 외국인이 현재 현선물 동시 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맞죠? 코스닥 약세라 그랬습니다. 확연하게 표현하죠? 코스닥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레기, 영식님, 써니님, 바카스님, 우석이, 꽁순이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기 플러스 전환했고요. 자, 하이닉스도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양호하네요. 코스피가 의외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0.56% 상승.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0.30% 하락. 자, 시장에 대한 뷰 정확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고 코스닥은 약세 보일 거니까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코스닥은 805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800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십시오. 자, 더존비존, 더존비존 삼각 수렴 스타일로 지금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양당 간에 결정 날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처지든 양당 간에 결정 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괜찮아진다면 혼자서 밑으로 꼬꾸라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창오토텍 수소차 섹터 오늘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수소차로 한 번만 매수세 잡히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전기 박스권 상단 인근까지 일단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양호합니다. 자, 셀트리온이 반등합니다. 24만 3천원. 자, 반등할 때 25만원, 25만 4천원 인근 전저점 이탈한 권역과 20일 저항 권역이니까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4거래일 정도는 외국계 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자, 삼성전자는요 1% 정도 상승인데 외국계 매수 일단 잡히고 있네요. 자, 삼성물산 빠르게 삼성 관련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나와라 오바 여기 있네. 삼성, 우와, 14% 상승입니다. 야, 우리 장모님, 야, 삼성물산 갖고 있는데, 아직 철이 멀었습니다만. 야, 참.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종목이 삼성물산이거든요. 현대차 정인선 회장의 핵심 종목이라면, 그죠? 현대글로비스. 이제 좀 처집니다만, 지배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어떻게 됩니까? 삼성화재 2%대 올라가고 있고 삼성생명 10%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요 디스코 반가. 삼성생명 호텔 신라. 야, 뭐야 이건 또 한 방에 또 무너지려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밑으로 처지고 있고요. 야, 장난질이 너무 심하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코스닥은 힘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 이야기 들었으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수익만 수익 아니에요. 이거 사 해서 플러스 나는 그것만 수익 아니라고요. 코스닥 쪽에 좀 조정받았다 싶어가 덜렁 들어갔으면 박살납니다. 박살나는 거 많이 막아드렸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줘.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자, 시젠도 지금 최근엔 좋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니 진단키트? 약세? 꼭 그렇게 돼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어쨌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시젠이 코스닥의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를 판다, 비중을 줄인다 이런 국면이라면 시젠도 잘 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파생 쪽에서 상당히 흔들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흔들리고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하락이거든요. 그죠? 하락에 딱 끌어당기면 야 오늘 좀 조정 받나 싶어가지고 밑에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여기 보세요. 개인이 800개까지 하락 쪽에 베팅했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잠깐 정도는 기관이 선물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입니다. 기관이 밑으로 패면서 지금 빠지거든요. 선물은 사주고 있고, 선물은 매도 치고 있고 현물을 지금 사 들어오거든요. 전형적인 해징입니다. 기관은 그런 포지션 많이 잡아요. 기관 봐요. 현물은 사 들어오고 선물 팔고 있죠. 잘 봐요. 그죠? 현물 최근에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해칭으로 선물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자, 도훈님이 금요일날 제가 추천해서 하이닉스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적당한 위치입니다. 하이닉스 셀트리온이 강하게 반등하네요.
자, 한전도 여기 인근에서 반등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추세 좋은 휘엘라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쇼핑 시즌 돌아오고요. 자,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이런 효과가 한전보다는 내수 관련 이런 쪽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휘엘라 홀딩스 4만원 인근을 조정받고 롯데하이마트 조정 좀 받는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시장이 멀쩡한 데가 잘 없네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비교적 양호. 5G 또 꼬꾸라져. 핀테크도 꼬꾸라지고 진단키트도 꼬꾸라지고 여기 좋다고 이야기 한번안 하죠 지금. 야, 코스닥도 확 살라겠네. 1%대 하락입니다. 코스닥 기존에 강세 보였던 섹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도 안 좋고요. 수소차도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코스닥이 아작이 납니다. 코스닥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린 뉴딜 고점에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조심해야 돼요. 꼭대기 있는 것들. 깨지면 작살이거든요. 깨지면 작살이에요. 벌써부터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어요. 덥석 사지 마요. 덥석 사지 마요. 적어도 여러분들께 10% 이상의 세이브 시켜드렸다. 그런 이야기 말씀 자신있게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들어가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개 물려서 봐요. 10%만 까져요. 10%만 까집니까? 박살 나는데 물타고 얘가 아작 나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요. 농담도 안 나온다. 되게 악몽을 꿨어요. 그죠? 그냥 꿈에서도 주식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죠? 꿈속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그런 꿈도 꿨는데. 코스닥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거 확연하게 나타나. 코스피는 그래도 0.2% 상승인데 코스닥 1.3을 그대로 꼬꾸라지잖아. 그죠? 성창 오토텍이를 그냥 적당히 끊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걸 실현을 못한 바람에 조금 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나, 이거 한 번만 반등하면 별 무리 없어요. 이거 버팁니다. 이거는 좀더 버틸랍니다. 관리하는 애가 있다는 거딱 느껴집니다. 그래도 수소차 섹터인데 여기 꼭대기 아니다 이거지. 12,000원대 이런 꼭대기 아니다 이거지.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 시장 흔들리니까 같이 또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전환하려고 하는데 일단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도전 비전
도전비전도 더 버팁니다. 아, 이것도 사자마자 4% 날라간 거다 토해냈네. 아, 참.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시장이 여기서 한번 딱더 치고 가면 포트폴리오 완전 양호해지면서 수익 나는 거 착착착착 챙기고 이렇게 딱 가는 상황인데, 그 다음 한 번을 더못 치고 가고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자, 기관도 뭐 200억이면 그렇게 큰 부분 아닙니다만 사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선물 사 들어오잖아. 외국인이 사 들어오거든요. 얘들이 하락 방향으로 베팅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 들어옵니까? 최근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시켰는데 한 만계약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플러스 6,000계약 아닙니까? 상승 방향에 걸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코스피는. 그와 반면에 코스닥 박살납니다. 야, CJ는 진짜 잘 던졌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더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딱 올라갔다가 딱 여기에서 9,240원에서 제가 던지려고 마음을 좀 먹었었거든요. 9,240원이면 한3% 수익권이었거든요. 이게 20일만 돌파하면 딱 치고 갈수 있다 싶어서 홀딩했는데, 여기서 딱 청산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게 맞았네요. 그죠? 그리고 9,000원대에서도 이거 그냥 지금이라도 끊을까 흔들흔들 할때 생각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아쉬워요. 반성해야 되겠죠. 아, 혼자서 왜 이런다니? 이거 장첸 스타일인데. 그죠? 장첸 누군지 알죠? 마동석하고 나오는 그게 범죄도시입니까? 무슨 도시입니까? 이거 왜 이런다니? 윤계상 스타일로. 아직까지는 여기 2359 여기만 지키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최근에는요, 미국 선물도 반영합니다만 독자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패턴으로. 미국 선물도 추가로 좀 쳐집니다. 일단 인버스 15% 갖고 있는 거 이거 계속 홀딩입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인버스 해제할 때가 아닙니다. 들고 갑니다. 시즌도 4% 빠져. 야, 이거 성창 오토택이면 잘다 끊고 아무것도 코스닥 안 갖고 있으면 완전 100점인데, 아. 자, 계속 짜증이 목소리에 배어 나오니까 한숨 돌리면서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켜야 될 선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코스닥은 올라와 봐야 800 인근에서 밀릴 겁니다, 아마. 자, 롯데하이마트는 아직까지 매수 의견 안 드렸어요. 조금 조정 받으면 매수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빌라홀딩스도 조금 조정 받으면 관심 가져볼 겁니다. 롯데하이마트. 이 패턴이 한전하고 비슷하거든요. 한전이 이틀 딱 눌려주고 여기 종가 인근에서 딱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3.6% 올라갔거든요. 잘 챙겨 먹었고. 롯데하이마트도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좀 왔다 갔다 올라가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 좀더 지켜보고 매수 가능한 권역 인근까지 왔어요. 좀더 지켜보고 후반부에, 장 후반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강세 보이다가 또 밀립니다. 자, 25만원 인근부터 매도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강세 보이니까 일단 또좀더 지켜보다가 20일 권역인 25만원, 25만 2천원 정도에서 밀리는 거 보면 매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매수가 아니라. 그죠? 네, 뭐 주말 방송에서 25만원부터 매도 가능하다 이야기는 일단 뭐 그것도 적용되네요. 거기서 그대로 밀립니다. 뭐다? 깨졌던 저점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올라갔다 그대로 튕겨 내려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하이닉스. 어저께 매수 의견 일단 성공이고요. 하이닉스 잘안 밀려요. 수급은 휠라 홀딩스가 좀더 낫네요. 기관이 훨씬 많이 사들어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시장 완전 급변동하거든요. 오랜 동안 시장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경험이 많은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표 쳐져 있는 부분에 보면요,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는 좀 양호하네요.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1290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주가는 그냥 빡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상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고요. 포스코, 하이닉스 금융주들 들어오고요.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들어오고요. SDI 하나솔루션까지 매수 들어오네요. 자, 셀트리온 매도입니다. 기아차 매도고요. 글로비스 매도고요. 현대차도 매도네요. LG 이노텍도 매도, 신세계도 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KMW 매수.
자,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 낙폭 과대하다 싶은 5G라든지 이런 쪽은 좀 들어오네요. 자, YG. JYP, 스튜디오 드래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칩셋 미디어 이런 쪽으로 다 매도 넣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하진 않고요. 일단 반등 시도 한번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매도량이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너무 세게 빠지네요. 그죠? 그냥 내려 꼽힙니다. 그냥. 그죠? 코스닥이 전일 보면 기간이 1145억 매도했는데 물론 뭐 밀렸다 끌어 당겨서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지금 매도폭이 양쪽 합해봐야 360억 정도인데 1.58%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립니다. 코스닥이 얼마나 약세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코스닥 멀쩡한 권력 거의 없어요. 코스닥 멀쩡한 권력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접근했었고, 좋아하는 섹터, 진단 키트, 박살, 핀테크. 그나마 조금 낫지만 흔들리고, 5G가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약세, 반도체 소부장 약세. 엔터테인먼트, 이게 약세 중에 또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그냥 박살나고 있거든요. 수소차도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할 만한 거 없어요.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알소포트 이거 완전 무너지니까 이거 이제 관심에서 뺍니다. 자, 코스피 반등 나옵니다. 코스피 반등 나와요. 롯데하이마트 이것도 반등 나오거든요, 지금.
자, 시장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면 코스피, 물론 마지노선은 2340 정도, 여기 저점 찍고 올라왔던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수 권역을 지키는 게 훨씬 좋거든요. 반등 시도 나오다가 또좀 출렁출렁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여기 깨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야, 삼성물산 17% 갑니다. 와우. 삼성화재는 많이 밀렸고, 삼성생명이 8%대 상승. 자, 성창 오토테기를 일단 조금 추가했는데, 반등 한번 나오면 별 무리 없다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양호하고, 롯데 아이마트도 일단 들어갑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래꼬리 딱 이렇게 아래꼬리 땡기는 거 요거 확인하고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3만 1000원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양호해집니다. 양호해집니다. 최근에 집에 오래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있는 집에 우리 뭐 이사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교체 수요들, 인테리어 수요들이 많은 거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테고, 롯데하이마트가 가전 판매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섹터니까요. 괜찮은 그런 회사니까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다 돌려내고.
추가로 상승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거의 언급 안 하던 섹터를 언급하죠.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에 따라 맞춰야 됩니다. 5G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 전혀 안 하죠. 그쪽이 무너지는 거 간파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휘청거리면서 장 초반 약세에서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세 진행 중이니 우리나라 시장도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플러스권 약보합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에서 더 밀리면 별로다. 2360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일단 선물이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확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상황 봐서 미국 선물이 조금만 돌아선다면 우리도 추가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 들어오는 기조다.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만 계약에서 지금 플러스 6천 계약 정도로 플러스 전환되어 있으니까 외국인은 상방에 대한 포지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관도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최근 한 6거래일 이상 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로 좀 잡혀 있습니다만 코스피 이거 코스피로 매수로 확 전환하면서 선물을 강하게 더 매수해 준다면 위로 충분히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121권까지도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반등 한번 가능한 권역까지는 왔으니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 한번 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물이 반등하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기관이 현재 코스피 매수세 더 확대해 나가는지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 전환 확실하게 해주는지 코스닥은 이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멈추는지 한번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